Korean Basic Code, Volume 2, Unit 19, Tape 1, Basic Dialogue for Listening. 실례합니다. 대전에 가는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9시 30분에 떠나는 완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침 급행은 벌써 떠났겠군요. 될 수 있으면 빠른 편으로 가고 싶은데 다음 급행은 언제 출발하나요? 아침 8시 특급은 벌써 떠났고 약 40분 후에 준급행이 하나 있습니다. 준급행으로는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 20분쯤 걸리지요. 물론 준급행은 특급만큼 빠르지 못하지만 그것도 역시 퍽 빨리 갑니다. Basic dialogue for memorization. 안내. 안내계. 서울역 안내계에서 대전, 대전에 가는 기차. 실례합니다. 대전에 가는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실례합니다. 대전에 가는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완행차. 9시 30분에 떠나는 완행이 하나 있습니다. 9시 30분에 떠나는 완행이 하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급행차 출발합니다. 그럼 아침 급행은 벌써 떠났겠군요. 될 수 있으면 빠른 편으로 가고 싶은데 다음 급행은 언제 출발하나요? 그럼 아침 급행은 벌써 떠났겠군요. 될 수 있으면 빠른 편으로 가고 싶은데 다음 급행은 언제 출발하나요? 특급 준급행 약 40분 후에 아침 8시 특급은 벌써 떠났고 약 40분 후에 준급행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 8시 특급은 벌써 떠났고 약 40분 후에 준급행이 하나 있습니다. 준급행으론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준급행으론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 20분쯤 걸리죠. 2시간 20분쯤 걸리지요. 물론 특급만큼 빠르지 못합니다. 역시 그것도 역시 빨리 갑니다. 물론 준급행은 특급만큼 빠르지 못하지만 그것도 역시 퍽 빨리 갑니다. 물론 준급행은 특급만큼 빠르지 못하지만 그것도 역시 퍽 빨리 갑니다. 베이직 다이얼로그 포 플루언시. 실례합니다. 대전에 가는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9시 30분에 떠나는 완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침 급행은 벌써 떠났겠군요. 될 수 있으면 빠른 편으로 가고 싶은데 다음 급행은 언제 출발하나요? 아침 8시 특급은 벌써 떠났고 약 40분 후에 준급행이 하나 있습니다. 준급행으론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 20분쯤 걸리죠.
물론 중급행은 특급만큼 빠르지 못하지만 그것도 역시 퍽 빨리 갑니다. 베이직 다이얼로그 포 컴프리헨션. 실례합니다. 대전에 가는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9시 30분에 떠나는 완행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아침 급행은 벌써 떠났겠군요. 들 수 있으면 빠른 편으로 가고 싶은데 다음 급행은 언제 출발하나요? 아침 8시 특급은 벌써 떠났고 약 40분 후에 중급행이 하나 있습니다. 중급행으로는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2시간 20분쯤 걸리죠. 물론 중급행은 특급만큼 빠르지 못하지만 그것도 역시 퍽 빨리 갑니다. 드릴 1. 서스튜션 드릴. 대전에 가는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부산 객차. 부산에 가는 다음 객차가 몇 시에 있습니까? 제주 비행기. 제주에 가는 다음 비행기가 몇 시에 있습니까? 영등포 버스. 영등포에 가는 다음 버스가 몇 시에 있습니까? 대전 급행. 대전에 가는 다음 급행이 몇 시에 있습니까? 광주 특급. 광주에 가는 다음 특급이 몇 시에 있습니까? 강릉 준급행. 강릉에 가는 다음 준급행이 몇 시에 있습니까? 충주 완행. 충주에 가는 다음 완행이 몇 시에 있습니까? 인천 합승. 인천에 가는 다음 합승이 몇 시에 있습니까? 여수 객선. 여수에 가는 다음 객선이 몇 시에 있습니까? 워커힐 관광버스. 워커힐에 가는 다음 관광버스가 몇 시에 있습니까? 일본 연락선. 일본에 가는 다음 연락선이 몇 시에 있습니까? 강화도 나룻배. 강화도에 가는 다음 나룻배가 몇 시에 있습니까? 2. Response Drill. 급행으로 떠나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급행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오는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가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말 공부를 계속하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계속 하려고 합니다. 제 시간에 학교로 출발하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제 시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피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행기로 가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비행기로 가려고 합니다. 매일 점심을 가져오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매일 가져오려고 합니다. 짐을 맡기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맡기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일하시겠어요? 네, 될 수 있으면 정부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3. Substitution Drill. 준급행으로는 대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완행, 목포. 완행으로는 목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급, 광주. 특급으로는 광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급행, 인천. 급행으로는 인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객선, 부산. 객선으로는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배, 제주. 배론 제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비행기, 강릉. 비행기론 강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나룻배, 강화도. 나룻배론 강화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전차, 영등포.
전차로는 영등포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자전거, 용산. 자전거는 용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4. Response Rail. 한국말이 일본말만큼 어렵습니까? 네, 한국말이 일본말만큼 어려워요. 완행차가 급행만큼 자주 섭니까? 네, 완행차가 급행만큼 자주 서요. 서울의 교통이 뉴욕만큼 번잡합니까? 네, 서울의 교통이 뉴욕만큼 번잡해요. 제임스 씨가 존슨 씨만큼 한국말을 잘합니까? 네, 제임스 씨가 존슨 씨만큼 한국말을 잘해요. 미국이 캐나다만큼 넓습니까? 네, 미국이 캐나다만큼 넓어요. 선생 부인이 선생만큼 키가 큽니까? 네, 집사람이 나만큼 키가 커요. 서울이 로마만큼 오래된 도시입니까? 네, 서울이 로마만큼 오래된 도시예요. 오늘 날씨가 어제만큼 흐리고 바람이 붑니까? 네, 오늘 날씨가 어제만큼 흐리고 바람이 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습니까? 네, 할머니가 할아버지만큼 나이가 많아요. 선생은 한식을 양식만큼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한식을 양식만큼 좋아해요. 5. Response Transformation Drill. 한국말이 재미있어요? 일본말. 네, 한국말도 일본말만큼 재미있어요. 한국이 넓어요? 대만. 네, 한국도 대만만큼 넓습니다. 서울에 사람이 많아요? 워싱턴시. 네, 서울에도 워싱턴시만큼 사람이 많습니다. 김 선생이 영어를 잘해요? 미국 사람. 네, 김 선생도 미국 사람만큼 영어를 잘합니다. 정 선생이 부자예요? 이사장. 네, 정 선생도 이사장만큼 부자입니다. 준급행이 빨라요? 특급. 네, 준급행도 특급만큼 빠릅니다. 서울의 교통이 번잡해요? 뉴욕. 네, 서울의 교통도 뉴욕만큼 번잡합니다. 부산의 물건값이 비싸요? 서울. 네, 부산의 물건값도 서울만큼 비쌉니다. 침대차가 편해요? 1등. 네, 침대차도 1등만큼 편합니다. 호주가 살기 좋아요? 미국. 네, 호주도 미국만큼 살기 좋습니다. 한자가 배우기 쉬워요? 한글. 네, 한자도 한글만큼 배우기 쉽습니다. 김 선생의 아들이 똑똑해요? 이 선생의 아들. 네, 김 선생의 아들도 이 선생의 아들만큼 똑똑합니다. 6. Response Drill. 준급행이 보통 급행만큼 빠릅니까?
아니요. 중급행은 보통 급행만큼 빠르지 않아요. 송 선생이 장 선생만큼 영어를 잘합니까? 아니요. 송 선생은 장 선생만큼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한국어가 독일어만큼 쉽습니까? 아니요. 한국어는 독일어만큼 쉽지 않아요. 김 선생의 작은 딸이 큰 딸만큼 예쁩니까? 아니요. 김 선생의 작은 딸은 큰 딸만큼 예쁘지 않아요. 시외 버스가 기차만큼 빠릅니까? 아니요. 시외 버스는 기차만큼 빠르지 않아요. 급행이 완행만큼 자주 다닙니까? 아니요. 급행은 완행만큼 자주 다니지 않아요. 부산이 서울만큼 깨끗합니까? 아니요. 부산은 서울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종로백화점이 중앙백화점만큼 물건이 많습니까? 아니요. 종로백화점은 중앙백화점만큼 물건이 많지 않아요. 선생집 정원이 대사댁 정원만큼 넓습니까? 아니요. 제 집 정원은 대사댁 정원만큼 넓지 않아요.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만큼 키가 큽니까? 아니요.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만큼 키가 크지 않아요. 준급행이 완행만큼 느립니까? 아니요. 준급행은 완행만큼 느리지 않아요. 7. Response Drill. 특급은 빨리 갑니까? 물론 특급은 빨리 갑니다. 한국말이 태국말보다 더 어렵습니까? 물론 한국말이 태국말보다 더 어렵습니다. 외교관이 되면 여러 나라를 구경할 수 있습니까? 물론 외교관이 되면 여러 나라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뉴욕이 서울보다 교통이 번잡합니까? 물론 뉴욕이 서울보다 교통이 번잡합니다. 비행기로 가는 것이 기차보다 빠릅니까? 물론 비행기로 가는 것이 기차보다 빠릅니다. 한영사전이 필요합니까? 물론 한영사전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를 타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합니까? 물론 자동차를 타려면 돈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완행이 급행보다 더 쌉니까? 물론 완행이 급행보다 더 쌉니다. 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까? 물론 학자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외교관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합니까? 물론 외교관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합니다. 편지를 붙이려면 우표를 사야 합니까? 물론 편지를 붙이려면 우표를 사야 합니다. 8. Response Drill. 김 선생이 영어를 잘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선생이 역시 영어를 잘해요. 한국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말이 역시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에서 살려면 자동차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살려면 역시 자동차가 있어야 해요. 기차보다 비행기가 빠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차보다 역시 비행기가 빨라요. 말을 배울 때는 사전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을 배울 때는 역시 사전이 필요해요.
미국 사람들이 구라파 사람들보다 잘 삽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역시 구라파 사람들보다 잘 살아요. 밤에 여행할 때는 침대차가 편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밤에 여행할 때는 역시 침대차가 편리해요. 우리 학교 선생들이 잘 가르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들이 역시 잘 가르쳐요. 비싼 자동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싼 자동차가 역시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의사와 변호사가 돈을 잘 법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와 변호사가 역시 돈을 잘 벌어요. 큰 도시의 물건값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큰 도시의 물건값이 역시 비싸다고 생각해요. 9. Response to air. 완행이 빠른가요? 아니요, 완행은 그리 빠르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똑똑한가요? 아니요, 그 아이는 그리 똑똑하지 못합니다. 한국말 배우기가 쉬운가요? 아니요, 한국말 배우기는 그리 쉽지 못합니다. 전차가 편리한가요? 아니요, 전차는 그리 편리하지 못합니다. 선생집 부근이 조용한가요? 아니요, 저의 집 부근은 그리 조용하지 못합니다. 공무원 봉급이 충분한가요? 아니요, 공무원 봉급은 그리 충분하지 못합니다. 선생의 자동차가 좋은가요? 아니요, 제 자동차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동생이 언니만큼 예쁜가요? 아니요, 동생은 언니만큼 예쁘지 못합니다. 이 교실이 옆 교실처럼 밝은가요? 아니요, 이 교실은 옆 교실처럼 밝지 못합니다. Supplementary dialogue for comprehension. Dialogue 1. 여보세요? 잠깐 말씀 좀 물어봅시다. 여기가 안내계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인천에 가는 기차 시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있는지 아세요? 다음 차는 완행인데 9시 20분에 떠납니다. 급행으로 가고 싶습니다. 급행은 없어요? 인천은 가까우니까 완행이나 급행이나 시간이 거의 같이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급행차도 있어요? 급행차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있지만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Listen again. 여보세요? 잠깐 말씀 좀 물어봅시다. 여기가 안내계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인천에 가는 기차 시간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기차가 몇 시에 있는지 아세요? 다음 차는 완행인데 9시 20분에 떠납니다. 급행으로 가고 싶습니다. 급행은 없어요? 인천은 가까우니까 완행이나 급행이나 시간이 거의 같이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급행차도 있어요? 급행차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씩 있지만 걸리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Dialogue 2. 특급으로 대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요즘은 특급이 퍽 빨라졌어요. 그래서 9시에 서울을 떠나면 3시간 후에 닿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빠르군요. 그럼 보통 급행은 특급만큼 빠르지 못한가요? 보통 급행은 특급보다 약 40분 더 걸리죠. Dial 2. Listen again. 특급으로 대구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요즘은 특급이 퍽 빨라졌어요. 그래서 9시에 서울을 떠나면 3시간 후에 닿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빠르군요.
그럼 보통 급행은 특급만큼 빠르지 못한가요? 보통 급행은 특급보다 약 40분 더 걸리죠. Narratives for comprehension and reading. 1. 한 미국 여행자가 서울역에 왔습니다. 그는 기차로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내기에서 기차 시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Listen again. 한 미국 여행자가 서울역에 왔습니다. 그는 기차로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내기에서 기차 시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2. 대전에 가는 다음 기차가 9시 15분에 하나 있습니다. 이 기차는 완행인데 곧 출발하겠어요. 10시 30분까지 급행은 없습니다. 1시간 전에 아침 특급은 벌써 떠났고 약 1시간 30분 후에 준급행이 하나 있지만 준급행은 좀 느립니다. Listen again. 대전에 가는 다음 기차가 9시 15분에 하나 있습니다. 이 기차는 완행인데 곧 출발하겠어요. 10시 30분까지 급행은 없습니다. 1시간 전에 아침 특급은 벌써 떠났고 약 1시간 30분 후에 준급행이 하나 있지만 준급행은 좀 느립니다. 3. 준급행은 완행보다 더 빨리 가지만 특급만큼 빠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급행은 역시 빨리 갑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Listen again. 준급행은 완행보다 더 빨리 가지만 특급만큼 빠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급행은 역시 빨리 갑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This is the end of Unit 19, Korean Basic Course, Volume 2. Basic Course, Volume 2. Basic Course, Volume 2. Basic Course, Volume 2.